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최근에 조금 크게 하락하는 섹터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거야. 분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또 빠지는 섹터군 같은 경우에는 또 제일 궁금해하실 법도 한데 또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빠지는 것들은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하락하면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2차전지가 강의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섹터에 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라는 부분이 그냥 이제 전력 설비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등장을 하는 부분이고 이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왜 등장하게 됐느냐? 우선은 이제 가장 시초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전력에 대한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 시대로 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다시 한번더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뭔가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좀더 고사양화가 진행되는 상황들이 옴에 따라서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부분 안에서도 과거 같으면 뭐 화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들이었겠지만,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확보가 되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SMR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 단기 테마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 AI에 대한 수요는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결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도 상승을 하게 되고,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력 설비는 빠진다. 그럼 이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림을 좀 보면, 미국 내에서 앞서 이제 미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뭐, 제롱전기, 이런 걸 우리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700% 정도 올랐어요. 상당히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제롱전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자, 이네 가지 종목을 텐텐베거에도 했고, 우리 불꽃쇼 서비스에서도 했고, 빨간 주식 회원방송에서도 했고, 유튜브에서도 특집 방송을 했었어요. 자, 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드러나는 거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자, 이런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걸까? 자, 우선은 이제 미국에 대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자원 현황을 보시면, 자, 미국 태양광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 요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남부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풍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고, 양쪽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부 지역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땅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와 비교가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제곱미터거든요. 총 면적이. 미국이 98만이니까, 우리나라, 아니, 980만이니까 약 98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8배. 그래,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큰데, 자,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대한 빈 공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사이에 대한 빈 공간들. 결국 이제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돼 줘야 된다는 거죠.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미국이 자급적으로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나라에 대한 힘을 지금은 가져야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죠. 자,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변압기 시장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19%를 차지하고 캐나다가 약 15%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자, 2022년 기준이니까 이거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약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80%를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나눠서 가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작업으로 모두 다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관계가 생기죠. 바로 중국과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이 중국 기업들을 미국은 상당히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를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점유율 20%를 현재는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나눠서 가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가 단순 테마로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른 여타의 나라들로 넘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2년과 2016년도 미국 대선인데, 2016년도에 보시면, 자, 미국 내에서도 미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까지 이 다섯 군데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거든요. 빨강색이. 근데 2020년도 대선에서는 이 지역들이 미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자, 조지아, 자, 그리고 애리조나까지 이 지역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바이든이 당선됩니다. 자, 왜이 표가 중요합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바로 IRA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주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서 풍력은 어디였어요? 풍력은 해안가 이 지역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은 어디였습니까? 태양광은 남부 지역들. 자, 풍력이 또 이렇게 걸쳐져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역들이, 여기에 이런 지역들이 결국 IRA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일자리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들 또는 자동차 일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 러스트벨트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업 도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인 1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물가입니다. 그럼 이 고용과 연결되는 것이 현재는 전력 설비, 그리고 IRA에 관련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은 단순 테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전력 설비라고 하면 많은 전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전기 회사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순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빅4라고 하면, LS 일렉트릭, 자, 다음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룡전기, 요 다섯 개를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S 일렉트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2023년도에 우리가 추천하고 나는데 주가 많이 올랐다 했죠. 그럼 그때부터 누가 주포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유 물량을 늘리면서, 보유 물량을 늘리면서 주가가 현재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외국인들이 이끌었다. 바로 미국발 모멘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어도 결국 다시 한 번 더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 이 말은 자 다시 한 번 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단기간에 20일선에 대한 부분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이 주포가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개는 바로 주봉과 월봉에 대한 추세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은 3일선에 대한 월봉을 타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3일선에 대한 배에서 붙이는 모습인데 이걸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5로 바꾸더라도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5일선과 3일선은 급등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월봉상에서는 급등에 대한 움직임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주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현재 5일선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물고 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악에 대한 상황으로는 한 17만원대에서 17만5천원대 이 자리까지는 하락할 수 있어도 여기서는 상당한 지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자, HD 현대 일렉트릭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처럼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기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이끌고 있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전력설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력설비 마찬가지로 아까 주봉과 월봉에 대한 추세가 타고 간다고 했죠. 지금까지 5일선은 물고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1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 일렉트릭도 단기간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5만원선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자, 효성중공업은 현재 미국 중부지역에 이런 전력설비 공장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보면 앞서서 11선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고 한번 반등을 붙여왔다 그죠? 자, 월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상에는 아직까지 떠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가는데 앞서 봤던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야. 사고팔고 사고팔고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거죠. 대신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유입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요 기업은 앞서 봤던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붙어 있는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이끌어오는 모습인데, 현재는 앞서 있는 고점보다 4월 달에 있던 고점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누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하단에 있는 이런 2만원대에서 22,000 밴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좀더 오일선에 대한 이탈이 한 번씩 이루어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임만을 보면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런 전력 설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 일진전기라든지 앞서 봤던 이제 효성종업 같은 순위 될 거고요.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매출의 95%가 수출 물량입니다. 특히 변압기만 또 생산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돼서 바로 밑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폭발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된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 추천할 때 가격이 11,000원대였거든요. 지금 8만원 찍고 현재 63,000원 밴드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물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림 파동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바닥을 한번 다졌다,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6만원대가 쉽게 이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저가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아무리 적어도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런 강한 흐름을 좀 더 연출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무게를 두고 전력설비 관련주, 최근에 주가 빠졌는데 여기서 한번 매수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여기에서 미리 사셔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매수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작년에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전력설비로 대표님 수익 많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익신을 할까요? 최근에 빠지니까 고민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저를 믿고 좀 더 대선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미국 IRA와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와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를 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Kia. 그죠? To our town. 뭐예요? 신에게 감사드린다. 기아가 우리한테, 우리 동네에 와서 신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그림이냐면 2008년도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붙었던 조지아 팻말입니다. 자, 그때 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요.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 이번에도 2024년도, 2025년도가 이 자동차 업종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미국발 모멘텀이 붙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또 자동차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줄을 하나 꺼놨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줄인데, 자, 요 줄이 뭐냐면, 이게 미국의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경부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85분 고속도로. 저거는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로인데, 자, 현대차 전초기지와 기아차 전초기지가 이 도로에 있는 몽고메리,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있습니다. 엘라바마 조지아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화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바로 여기 조지아 이쪽입니다. 이 조지아는 좀 알고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조지아라는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주예요.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애틀란타는 세계 30대 기업 중에 약 20군데가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젊은 도시예요. 자,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런 현대차 관련해서 상당한 재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도 내에서 현대차 광고에 대한 유튜브 뷰수가 2억 뷰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곳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인도 시장에서에 대한 현대차 그룹인데,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여기 밑에 보시면 첸나이 공장이 있습니다. 첸나이 공장.
자, 인도 남부의 첸나이 공장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생산됐던 자동차 수가 100만 대가 좀 넘게 생산됐습니다. 2024년도 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인도 법인을 따로 상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탈레가온 공장은 뭐냐면, 자, 여기 이 지역은 원래 제널 모터스 공장인데 그것을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2023년도에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까 10만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면적이. 인도는 우리나라의 약 30배 정도입니다. 30배. 인도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물류가 제대로 이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도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인도와 미국에 대한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동차주들을 볼때 현대차 그룹 당연히 봐야겠죠. 자, 기아 당연히 봐야겠죠. 또 미국은 우리나라의 98배, 인도는 우리나라의 30배. 자, 그만큼 물류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류는 뭡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를 공략할 때도 미국에 있는 조지아 엘라바마에 법인이 있는가? 인도에 법인이 있는가? 이걸 같이 봐줘야 돼.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 말인즉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 전장 부품은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먼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우선주가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급화, 고사양화, 제네시스 모델이 전 세계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네시스 모델에 납품이 되는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별표 세게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 2008년도에 현대 기아차가 신고가를 갈때 환율에 대한 영향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과거에 환율이 10원 바뀌면 기아차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2,000원 바뀐다고 했어요. 2,000억.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는 중앙일보자 뉴스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환율이 1,370원, 1,400원대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200원 이상만 돼도 우리가 원화 약세라고 하는데 현재는 원화 초초초 약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발 모멘텀과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자동차주들도 분명히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그룹 조지아 공장 착공 2022년 뉴스인데요. 자, 2025년 생산 시작. 이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기대감이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여기 정의선 회장 보이죠? 조지아 주식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은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자, 현대차 그룹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몇 가지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 본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지금 주가가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자리지만,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대차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15년 만에 올랐는 대시세입니다. 이대로 오르고 끝이 날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개인 투자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개인들이 관심이 없을 때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죠. 자, 기아도 우리가 얼마에 7만 8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더블 간다 했어요. 적어도 더블 간다. 아직 더블 안 갔습니다. 15만 원까지 더블인데요. 저는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 이상까지 간다. 현대차 기아도 지금 보면 8만 원대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인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가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전력설비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뛰어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앞서 얘기했던 조지의 엘라바마, 인도 법인, 전장 부품, 제네시스, 환율,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자동차 부품주,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 워낙 이 자동차주 많이 올라놨기 때문에 그 영상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 매매하실 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내 빨간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좋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받아서 또 좋은 영상 그리고 정확한 영상 수익 크게 날 수 있는 영상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